그래서 지우가 통문장 할 건데 이거 시험 너무 많이 틀렸었어요. 됐습니까? 통문장 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They were students in 2020.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그들은 언제 학생들이었니?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ere they students? 그렇죠. When were they students? 그러면은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누구?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우리 아빠다 아니면 뭐 제임스 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무엇이겠지?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were they in 2020? 그렇죠. 됐습니까? What were they? 걔들 뭐였었는데 2020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very tired yesterday. I was very tired yesterday. 그러면 very tir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이에요? 그럼 yesterday는 뭐 아니에요? how?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how? 우리말 질문은 너 어제 어땠었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was you yesterday?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틀렸으니까 지금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나요? How was you yesterday? 모르겠나요? 다음 시간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잠깐 스톱할 거예요. 자, 이렇게 셋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비동사인데 전부 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어? 여기는 왜? 이건 왜 was가 아니지? 왜 was the student가 왜 아니죠? They are 과거형. R니까 과거형 were다. 아, R의 과거형은 were다. 알고 있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할 수 있겠네요. 너는 그에게 지난 일요일 날 전화했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Did you call him last Sunday? Did you call him last Sunday? 이렇게 보면 되겠죠. Call의 뜻은 전화. 오케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do나 does나 did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last Sunday는 뜻이 지난 일요일이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콜 속에 뭐가 숨어 있었을 수밖에 없다? did. 됐습니까? did가 다시 콜 속에 들어가면 애가 어떻게 생겨지냐면 규칙 변화하니까 called가 되는데 물어야 되니까 빠져나가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전화를 했었다면 Yes, I did. Yes, I did고요. 안 했다면 No, I didn't. No, I didn't. 라고 하겠죠. 오케이. 얘하고 얘는 같지만 얘는 다른 애네요. 네, 참고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방금 전에 커피를 마셨었다 라고 하고 싶으면 She drank coffee a minute ago. Drank 어떻게 써요? D drank coffee. 어.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at? 그러면 그녀는 방금 전에 무엇을 마셨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그냥 무엇을 마셨니? What? What? Was? What was she? What? What did she? drink a minute ago. 뭐 워즈시는 뭐 워즈시야? 이게 누가 그녀가 뭐 했다 마셨다 누가다고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그 중에서 뭐야? 근데 무슨 워즈시야? What did she drink a minute ago? She drank coffee.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인과 나는 어젯밤에 외출 안 했어요. Jane and I didn't go out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어젯밤에 외출 했었으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Jane and I went. 그렇지. Went out. Last night. 이렇게 하면 외출했었다가 되는 거죠. Go의 3단 변신. Go went gone. Go went gone. 오케이. 그 다음에 미나가 어제 뉴욕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미나 left. New York. Yesterday. 오케이. 그러면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 되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그 다음에 누가니. 오케이. 이런 게 만들어질 거고, where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as Mina leave New Yor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되긴 뭐가 됩니까? 틀리셨고요.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Did Mina leave New York? 여기 누가 미나가 뭐 했다 떠났다고요? 응? 아, 하나씨. 응? 뭐 미나 왼쪽입니까? 응? 미나 왼쪽입니까? 무슨 was Mina leave야? 응? leave의 3단 변신. leave left.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성대한 파티를 열었으면 We had a big party. Last Friday. 오케이.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When?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 만들어주세요. 언제 우리는 큰 파티를 했니? 아, 너희들은? 야, 니들 파티 언제 했었어?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Did you have a big party? 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have a big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e had a big party last Friday.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 10년 전에는 시드니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My family lived in Sydney 10 years ago. 오케이. 그러면 in Syd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어디는 where.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에 살았었니? 누가 살았었니? 아, 왜니? 그래서 너의 가족은 10년 전에 어디 살았었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your family live 10 years ago?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r family live 10 years ago? 오케이. When은 아닌 것 같은데요. Where? Where did your family live? Where did your family live? 10 years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승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때 라는 표현은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then. Okay. 그러면 her victor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웠으니?
오케이. 그녀는 그때 무엇을 엄청 자랑스러워 했었니? 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as she very proud of the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she very proud of then? What was she very proud of then? 했더니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then. She was very proud of her victory then.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귀신들을 두려워했었다네요. 그래서 He was afraid of ghosts. Afraid of ghosts. 오케이. 그 다음에 끄는이야? 그는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는 He wasn't afraid of ghosts. Afraid of ghosts. 아이고. He wasn't afraid of. 그 다음에 그들은 어젯밤에 집에 있었대요. They were 아이고야. home last night. They were home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ho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우리말로 where 어디에 were. 그들은 있었니? 어젯밤에 가들 보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ere they home and were they. 얘는 어디 가고 없어도 되나요? Where were they? Where were they? Last night. Okay. Where were they? Last night. Okay. 그 다음에 얘가 나온 얘는 뭐예요? 그런 집에 있었니? Were they home last night? Okay. 그 다음에 그 은행이 4시에 닫았다는 The bank closed at 4 o'clock. Closed due at 4 o'clock. O'clock이 참 쓰기가 어렵더라. 그럼 그 은행이 4시에 닫았었니는? Did the bank close at 4 o'clock? Did the bank close at 4 o'clock?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닫았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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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id. 그렇지. 안 만기려봐서 써먹어야죠. 안 닫았으면 안 닫았어. Yes. 예스입니까 그래도? 안 닫았다고. Yeah. I know it didn't. It 뭐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예요. The bank closed. Okay. The bank closed 되신 거예요? The bank. The bank didn't close at 4 o'clock. Yes, the bank closed at 4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여행사에서 일했었으면 She worked in a 해도 되고요. At a travel agency. 그러면 요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오케이. 이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did she work? 됐습니까? She worked at a travel agency. 얘는 뭐예요? She didn't work at a travel agency. At a travel agency. 알겠죠? 그 다음에 그는 음식 요금을 지불했으면 He paid Spelling P-A-I-D Paid for the food.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음식 요금 지불 안 했으면 He didn't pay for food.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남은 부분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